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새 출발을 함께 하시죠. NTN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웃을 수만은 없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익을 또 계속해서 얻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12월 5일 종목 테림 포장 기억하시죠? 10% 넘는 플러스고요. 그리고 11월 말에 저희 대북주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종목 좀 꼽아주세요. 대북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5%의 플러스입니다. 자, 이 두 종목 먼저 그 점검을 할 거고요. 먼저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뭐 예고된 하락이에요. 뉴욕 증시가 워낙에 약세였기 때문에 시장 상황 보고 저희 종목 점검할까요? 자, 뭐 일단 우리 앞서서 이혜리 맹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일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주말을 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당 부분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지금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2년물하고 3년물이 지금 현재 5년물에 비해서 높은 금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단기금리 자체와 장기금리에 대한 이런 역전 자체가 좀 더 장기화가 되면서 경기 부진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또 고용지표도 이번에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이 국내 증시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한 2040포인트, 2050포인트 이 정도 권역에서 제가 볼 때는 하방이 지금 지지 테스트를 조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압제가 없다면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지지 테스트를 거치고 뭐 소폭이나마 이런 돌아서면서 횡보성 장세를 좀 더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결국 고가 권역은 한 번만에 뚫기는 어렵다는 그리고 저가 권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만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마찬가지로 바닥 권역에 대한 영역 권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고가 권역 자체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가 힘들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하단 권역에서도 거래량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자체는 뭐 빠진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좀 힘들다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했을 때 결국에는 작은 박스 자체가 좀 더 유지가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수급에 의한 또는 기대감에 의한 이런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연출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잡주라도 일단은 단기적인 뭐랄까 이제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비중을 적게나마 실어가지고 그 반등을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전통적인 우리가 강세를 보였던 뭐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재활의 생산을 판매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시기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뭐랄까 이제 조금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부터 한번 에이스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우선 현대 엘리베이터 뭐 켜져 있는 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가 일단은 북한과의 이슈로 인해서 11월 20일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이고 지금 눌림목적인 그 과정에 놓여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런 엘리베이터 납품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관계 완화에 대한 가능성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언젠간 하겠죠. 이렇게 언젠간 하겠죠라는 기대감 자체가 지금의 이런 주가 자체를 조금 하단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만약에 12월 안에 뭐 방남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되면 이런 경업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본다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은 미국 정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라면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대감이 움직일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굳이 지금 자리에서 이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서 잘라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12월 안에 아니더라도 1월 달에 뭐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 15% 수익 났는데 좀 더 홀딩하셔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테린 포장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급등을 했어요. 전일 11% 급등을 하고 난 다음 오늘 조금 눌려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종목군을 소개를 해드릴 때 제가 하단에 있는 이 수급 자체를 조금 더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서 이제 돌파를 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급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서 있던 거래량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개별주 영향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새로운 신규적인 이런 수급 자체는 새로운 시세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전에 11%의 급등이 나타났지만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봉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또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는 자리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자리가 지금은 트리거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린 포장까지 예시를 해드렸고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지켜보셔야 될 종목 두 가지 한번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HB 테크놀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일단은 주가적인 부분에서 큰 낙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지 노선을 조금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자, 앞서서 이제 이 종목군들이 이렇게 이 양봉을 한번 형성시킬 때를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 양봉을 형성시킬 때마다 하단에 있는 수급 자체가 기관에 의한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수를 똑같이 하더라도 사실 방어적인 스탠스로 호가에서 밑에 거를 체결을 시키면 주가는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가의 위에 거를 체결시키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거를 체결시켜야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기관이 지금 여기 거를 체결시키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본다면 기관이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는 것은 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좀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첫 번째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이제 투매 과정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급락 후에 많은 거래가 바뀌고 난 다음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주가 이렇게 빠질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앞서서 큰 투매가 이루어졌던 이런 자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되돌림 파동이 조금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가격대가 지금 20만 원에서 뭐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뭐 화장품주가 제가 볼 때 죽을 거라고 보진 않고 결국 4분기 소비 시점에서 충분히 기저효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성남에서 이제 강연회가 있는데요. 12월 15일 성남 아트센터 로 오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무동 컨퍼런스 홀 1층 임의학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오후 1시고요.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오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와 아모레 퍼시픽 오늘의 실시간 관심주였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성남 시청자분들 만납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이상우 전문가와 이렇게 추운 겨울 좀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우의 새빨간 주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